타기는 네가 더 잘 내가 더 찼지. 타기는 네가 더 잘 내가 더 찼지. 나는 20대부터 탔기 때문에 골드 정도는 뭐 프로 같지는 아니라도 내려오는 저희가 들으면 그 곤도라 타고 올라갈 때 종욱이 누님이 준우 형한테 저 준호 씨만 믿어요. 어머 거짓말. 바들바들 떠셨더니 바들바들. 그거는 그렇다 쳐도 리프트에서 내리자마자 선배님께서 꽈당 하고 나자빠지셨대요. 자기겠지. 아니야. 기원해. 어? 아니지. 어머 아이고. 또 이렇게 나갔어. 그러니까. 아, 오랜만이다 재료가. 그러니까 아, 둘이 설치냐? 누나, 누나 그거 머리에 이거 누나 그거 머리에 이거 핀. 아 이거 빼야지. 아, 아이고. 진짜 미안해. 너무하다 와가지고. 아, 어, 그렇지. 아니야. 대법관 같았어 대법관. 아, 어 나이스. 환영합니다. 네 절친. 아 정말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또 이렇게 나와서 어색할까봐 또 내 절친을 또 이렇게 불러주고. 그러니까 느낌은 재룡 형님이랑 뭐 훨씬 더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아유. 대학교 동기. 우와. 다 하시겠다. 아 진짜? 근데 형이 왜 종욱 누님이랑 절친인 거예요? 내 친구야. 아 근데 종욱이 누나는 오늘 어떻게 내 절친으로 왔냐면 사실 이 얘기는 아 지난번에 종욱이 누나 나올 때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하다 굳이 그 옛날 얘기를 할 필요 있나 그랬는데 사실은 약간 썸을 탄 적이 있었어. 아주 예전에. 아주 예전에. 누구라? 종욱이 누나. 어 미쳤어. 아, 옛날 얘기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동혁이 팬이야. 아 그렇지. 팬이야 뭐. 아니 그래서 누나랑 또 누나 친한 동생이랑 나도 한 25년 된 동생인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친해서 같이 우리끼리 밥도 먹고 뭐 그랬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배종욱 누님께서 지금 연극 사실 하고 계시잖아요. 나 지금 연극 끝나고 왔어 바로. 그렇지 공연 바로. 제목이 뭐예요 누님? 진실의 거짓이라고 사람들이 사실은 상대가 진실을 얘기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걸 거짓이라고 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믿고 맞습니다. 거짓을 얘기해도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걸 진실로 받아들여. 그런 어떤 사람들 간의 얘기인데 너무 재밌어. 그러면은 MC의 절친과의 우정 테스트인데 자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지 제가 뭐 예를 들어 재룡이 형님에 대해 문제를 내면 내가 맞춰야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서로 절친들끼리. 첫 번째 문제 종욱이 누님 바쁘신데도 함께해 줌. 오 이거는 재룡 형님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형이 맞춰야 돼요. 오케이. 이재룡과 함께 출연한 작품으로 세대 간의 위기와 갈등을 극복해내는 모습을 그린 드라마로서 특히 스키씬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드라마 제목은 뭘까요? 자, 우리 같이 했는데 스키씬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우리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었죠. 내가 나왔다고? 우리 자 힌트 봐봐. 저기. 아 이거 그럼 재룡이 형님이 맞춰보세요. 자, 과연 뭘까요, 재룡이 형? 난 알겠어. 이혼하지 않는 이유. 맞아 그거야. 오. 요렇게 세 분이 기성세대 약간 그 갈등이 있었던 거고 중반부터 우리 얘기를 하기로 했거든 미연이랑 나랑 중반 되기 전에 많이 봤어. 우리가 아 그랬어. 네. 지난주에 너무 웃었던 게 신현준 정준호 두 사람을 모시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MBC 이제 첫 입사해서 들어갔는데 따끈따끈한 대본을 봉투를 받고 집에 가서 딱 넘기는데. 이현우, 스키 강사. 난 한 번 딱 타봤을 거야. 그것도 한 번 탄 것도 아니야. 용평 가서 콘도 간 기억밖에 없어. 배종욱 선배님이 딱 오실 거야. 그래서 선배님 저 이현우 역할 맡은 24기 정준호 선배님. 아, 스키 너무 못타서요. 준호 씨 잘 좀 잡아줘야 돼. 나 정말 스키 못 타. 딱 올라가는 순간 나 잡아줘야 돼 하면서 나도 내리면서 넘어진 거야. 배종욱 선배 저쪽으로 가고. 아 그때까지도 배종욱 누님은 믿고 있었던 거 같아. 준호 씨 미안해. 강좌 때문에. 막 그래서 나중에 혼나기도 많이 혼났지만 그래도 또 용기가 가상해서 다
타기는 네가 더 잘 내가 더 찼지. 나는 타기는 네가 더 잘 내가 더 찼지. 나는 20대부터 탔기 때문에 골드 정도는 뭐 프로 같지는 아니라도 내려오고. 저희가 들으면 그 곤도라 타고 올라갈 때 종욱이 누님이 준호 형한테 준호 씨만 믿어요. 어머 거짓말. 바들바들 떠셨다는데 바들바들. 그거는 그렇다 쳐도 리프트에서 내리자마자 선배님께서 꽈당 하고 나자빠지셨대요. 자기겠지. 아니야. 귀여워요 진짜. 아니지 본인이 넘어진 다음에는 저 사람도 안 보니까 넘어졌겠거니 생각하고 기억이 그렇게 왜곡되는 거야. 기억은 왜곡되는 거야. 그래서 맞아. 이 연극 제목처럼 진실 보듯이 이게 진실이라는 건 절대적 진실이라는 게 없고 상대적인 진실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래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야 그럼 못한다고 말을 하지 너 왜 왔어? 그랬더니 뭐 이럴 줄은 몰랐죠. 왜 왔어? 그 형님이 우리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나 뭐. 거기서 맞아. 내가 폰으로 막 욕 먹고 그랬다고. 내가 준호 보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준호가 주인공을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했는데 그렇지. 다 망했어. 그렇지. 아 이 얘기는 유명하구나 워낙. 그래갖고 내가 엄마 약간 의기소침했으니까 좀 안 좋다 그래갖고 내가 가가지고 야 형이랑 소주 한잔 먹자 걔네 집에 소주를 마시면서 이랬지. 야 내가 방송장을 뭐 그렇게 오래는 안 됐지만 너같이 주인공 많이 하고 너같이 한다는 놈 내가 처음 봤다. 아니 그냥 더 긁으러가신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야 뭔가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찾아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내가 뭐 내 충고 때문에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길 접고 영화 쪽으로 갔잖아. 영화에 가서 걔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지. 맞아, 맞아. 영화 쪽. 지난주에 녹화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이 얘기 한 번도 안 나와. 정준호 형님이 무슨. 아니, 아니 까먹으셨나? 아니 그게 아니라 걔가 또 이제 똑똑하고 기억 잘하는 애가 아니야. 잊어버릴 수도 있고. 두 분 그러면은 작품도 동기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작품도 굉장히 많이 같이 하셨죠? 아니 몇 개 같이 했지? 몇 개 같이 했지? 여기 아는 집이라고 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누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키 씨 월급도 안 주면서 필요할 때마다 손 빌리는 건 계산적인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2만 원 뺏겼네. 어머. 야, 세호야. 노래방 물 좋은 데로 가자. 아, 진짜. 와, 저게 몇 년도 드라마지? 재룡이 형 저게 언제? 재룡이 형 기억을 또 왜곡되게 하고 있어. 종욱이 누나가 얘기해. 종욱이 누님 저게 자, 몇 년도? 15년? 아니야. 저 바보 같은 사랑이잖아. 그렇죠. 지금 표정 바보 같은 사랑이잖아, 이 바보야. 바보 같은 사람. 그러니까 15년 정도 됐나? 아, 15년 전이라고? 그렇지. 99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지. 근데 우리가 대학 졸업 작품을 같이 했어. 졸업 작품을 같이 했는데. 호적들의 무덤. 그렇지. 근데 그때 종욱이는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아니, 3학년 때. 여봐 이것도 이것도 기억이 나는 그러니까 거야. 내 얘기는 뭐냐면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우리 그 대학교 동문들이 모여 선배님들 다 모여서 하는 그러니까 3학년. 그 미안하다. 근데 그때 졸업 작품을 나랑 같이 공연을 하게 돼서 파트너로. 그랬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니? 그 야 우리도 참 행복하다. 어떻게 대학 파트너가 이렇게 나와서 맞아. 같이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같이 할 그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대학교 그 풋풋할 때 막 그 서로 연기 배우면서 막 안 되고 그랬을 때 또 했는데 사회에 나와서 또 같이 작품을 하면서 그것도 또 파트너로 만나서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 사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없다 봐야지. 응, 거의 없을 거야. 정말로 감회가 새롭다. 그럼. 진짜. 그게 너무 좋았어. 종욱이 누님. 와. 어?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지금 너 왜 왜 웃어? 아니 뭐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얘기인지. 너무 준현이 형이 땀 뺐다가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진리의 별빛을 따라 나는 떠나리. 오, 멋있는 시구가? 아니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소설 속에 나온 거예요. 이 말이 내 가슴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읽고 뉴욕으로 떠났잖아요. 공부하겠다고. 저 한 줄 때문에 돼지 한 줄 때문에 뉴욕으로? 돼지 한 줄이 아니고 진리의 별빛을 따라 나는 떠나리. 아, 뉴욕에 그러면 뉴욕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또 제가 몇 살 때? 30대 중반에? 멋있다. 그만큼 또 재력이 있으시니까. 아, 재력이 없어서 사실은 공부하러 갔다 그냥 왔어요. 박사님. 그럼 알지. 박사, 뭐 다 박사기 봐.
배우 중에 박사 1호인 거? 그렇죠. 예. 와. 그러니까,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줘야 되나? 그래. 저희는 누나가 학구열이 굉장히 좀 남다르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책 가까이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사색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니까 연기에 다 묻어 나오잖아. 고마워 재룡아, 너밖에 없다. 아유, 절친은 여기가 절친이네. 여기서 이 문구에 나오는 배부른 돼지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에 만족하느니 나는 안주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진리의 별빛이 따라 늘 떠나고 싶다라는 뜻이. 도전하겠다. 뭐 도전하겠다. 떠나겠다. 앞뒤가 바뀌면 되게 좋은 말인데. 뭐라 진리의 별빛이 따라 떠나느니 배부른 돼지가 돼지가 되는. 진리의 별빛을 찾아 떠나가는 배부른 돼지가 되는. 그럼 누님은 뭐 사람이 이제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누나는 힘든 순간이나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뭐 생각나는 말이나 뭐 이런. 대학교 중대를 갈 때 굉장히 떨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쁜 얼굴이 아니었어요. 예쁜데? 넌 알잖아. 이 리액션 원하고 얘기하고 얼굴 안 했어. 원하고 너무 자동적인 리액션. 어머 너무 예뻐. 아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저는 인문계를 나왔고 예고가 아니고 그 다음 뭐 특기를 해야 된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중대 영양과 내가 갈 수 있을까 처음에 그 실기 시험 보러 갔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떨었더니 엄마가 딱 그래요. 종호가 남들 다 하는데 너도 할 수 있어. 네가 왜 못해? 사지 욕심 멀쩡한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딱 듣고 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이제 가서 시험을 봐서 붙었죠.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붙었죠. 배우신 적도 없는데요? 네. 우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누나 죄송한데 우리 너무 리액션이 기계적이잖아. 안 배우고 그렇게 하기 진짜 쉬운 일 아닌데. 제일 큰 선배님이 나 오늘 머리 망친 것 같아. 언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붙었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삶의 어떤 고비,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엄마의 그 말을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는데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근데 우리가 배우도 그렇고 뭐 모델분들도 그렇고 개그맨도 그렇지만 어떤 우리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서 때로 이렇게 멈칫거릴 때가 있고 이게 과연 받아들여질까? 내 연기가 맞을까? 이게 옳을까? 이게 막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엄마의 이 말을 꼭 생각해요. 그래 남들 다 하는데 너도 할 수 있어 그 얘기. 그게 저에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